네, 안녕하세요. 조정합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을 좀더더 확장을 해서요, 리스트라는 것을 좀더 더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떤 파일 같은 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예, 거기다가, 놓는 거죠. 입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출력하고 싶은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출력을 할수 있는 예,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네 개의 칸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A, B, C, D 이런 식으로 쌓아놓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가져올 때는 이것을 호출해서 가져오는데 이게 전체 리스트가 S 리스트라고 제가 지정을 해줄 겁니다. S 리스트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를 가져오려면은 얘는 보통 우리가 인덱스로 0번째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얘도 0번째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고요. 얘는 두 번째 이렇게 한첫 번째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C 언어를 배우셨다면은 이제 배열 형태 이거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리스트를 한번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리스트라는 걸로 이제 지정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 뭐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 예, 수학,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 겁니다.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장을 했거든요. slist.python이라고 코드를 하나 저장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저장을 해두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프린터 sList라고 해가지고 전체 배열, 여기 리스트에 있는 모든 리스트 값들을 저희가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프린트 sList라고 해가지고 F5키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실행을 해보시면은 전체가 이렇게 나와요. 현재 리스트로 이렇게 쌓여있는 거죠. 우리가 했던 리스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씩 좀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S리스트 0번째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리스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0번째라고 하면은 이제 국어가 나오겠죠. 네, 국어 나오죠. 얘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주석 처리 이렇게 하도록 하면은 이제 하나만 이제 나오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이첫 번째 거 한번 좀 볼까요? 리스트의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당연히 이제 1번에 관련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값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S리스트 값이라는 것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점수들을 인풋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던 인풋이라는 것으로 예,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때 append, 이게 리스트에 맞게 append라는 함수를 좀쓸 겁니다. append요. append라는 것은 이제 거기다가 추가를 하는 그런 함수인데 score라는 값을 저희가 리스트 형태로 만들 겁니다. 요것도 많이 쓰입니다. 파이썬 코드 할 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위에는 미리 선언을 한 것이고요. 아래는 뭐 선언을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래에 선언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요. 추가를 했을 때 이제 수동으로 추가할 때는 score append라고 해가지고요. 하나씩 추가가 돼요, 이때는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90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합시다. 90이라고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append를 또한 80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할 때는 요거는 이제 숫자 형태로 상수형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프린트 이제 스코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면은 여기에 출력했을 때 90, 80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스코어 값들이 현재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현재 90, 80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스코어에다가 0번째라는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90이라는 것이 이제 뜨겠죠. 90이라는 게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저희가 프린터 한 다음에 SList 값에서 0번째를 불러오고 점수는 어떻게 되죠? 스코어에 0번째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국어 점수는 9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리스트라는 의미를요. 그러면 뭐 리스트끼리도 뭐 더할 수도 있겠고 리스트끼도 뭐 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스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인풋이라고 하나씩 만들면 그냥 그거는 받은 다음에 바로 처리를 하고 이게 인풋이라고 받고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다른 거하고 더해가지고 바로 출력 그 처리를 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리스트 개념으로 가져고 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SList 값에다가 저장을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친구의 뭐 이렇게 친구의 전화번호를 만약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만들기보다도 리스트 방식으로 만들면은 뭔가 거기다가 임시적으로나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되는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국어가 준 거 점수 같은 것들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을 이렇게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인풋이라는 것으로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할 거예요. 인풋이라는 건데 조금 더 앞에서 했던 것들 방식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어 첫 번째라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될 건데 어펜드로 해가지고 가져올까요? 네, 어펜드로요. 그래서 저희가 스코어 어펜드라고 입력을 받을 거고요. 여기다가 인풋이라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국어의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S리스트의 첫 번째 값에 점수는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받아볼까요? 되는가요? 조금 되게 뭔가 복잡하죠? 예,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꺼내올 겁니다. 이렇게 꺼내와 가지고요. 여기는 스코어 1번째 해서 저희가 국어의 첫 번째 것을 받아서 인풋이라는 것으로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코어 첫 번째 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SList 0번째 점수는 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풋을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코어를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어그먼트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인풋 쪽에요. 이게 그 저희가 인풋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인풋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기다가 바로 그러면 이제 국어 점수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는 이라고 치면은 이제 스코어의 어펜드 쪽에 첫 번째 값에 이제 들어가겠죠. 예, 첫 번째 값에 들어가겠죠. 한번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프린터 해가지고 저희가 스코어의 첫 번째 값을 프린터로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냥 스코어를 찍어 보시면은 얘가 이제 계속적으로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는 어떤 점수를 할 거냐면 영어 점수는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 스코어에 하면은 뭐 수학 점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해가지고 과학 점수라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얘는 90, 80, 60, 80이라고 하면은 90, 80, 60, 80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펜드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도구 제작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그 결과 값들을 이제 하나씩 차곡적으로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어펜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나중에 이제 쌓인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거하고 더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른 연산 처리들을 진행을 할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리스트 방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를 통해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입력 값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 리스트 형식에 어떻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